새벽에 공동묘지 왜 갔어? 우리가 말을 텄던가? 요. 취재하러. 요. 알다시피 내 소설에는 묘지가 자주 등장하니까. 요. 필리핀에 숨어있던 매니저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. 지금 한국에 있어요? 뭐 순대국밥 한 그릇 먹여 주니까 술술 다 불던데? 뭐라고 불던가요? 뭐라 했더라?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당신이 진범이라고. 조용히 따라가 주시면은 이건 내가 그냥 다시 잡아 엮게요. 2011년식이네요. 톱니가 두 겹인 게 특징이죠. 톱니 마모 때문에 수갑을 푼 범인이 있었죠, 아마? 아직도 그걸 써요? 차라리 운동화 끈으로 묶지 그래요.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. 0점이요.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그동안 변호사 좀 고르고 있을게요. 갑자기 해외여행이 가고 싶네. 이왕 자백할 거면 칙칙한 취조실보다는 하와이 해변에서 하고 싶은데 어때요? 하와이 출장. 예.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사정해. 영장도 없고 증언뿐이잖아. 참고인 조사라도 좀. 좋아요. 협조하죠. 대신 매니저랑 삼자 되면. 무슨 얘기 이렇게 길지? 날 봤다는 목격자가 또 나타난 거 아니야?